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은 끝까지 저희가 몰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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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감방으로 저희 독수리 삼총사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가도 되겠다. 대단한 기계시요. 기가 미쳤죠. 저 유튜브 예,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윤석열이 미친 사람이라 내가 안 미치면 싸움이 안 되잖아. 아, 누구 왔다 갔습니다. 무슨 네. 미친 소리는 안 했던가요? 오늘도 뭐 자유하고 갔죠. 윤석열의 자유는 마누라 자유를 유치는 거예요. 해외에서 오신 거예요?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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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 아, 아 네. 그래요? 계속 파이팅! 예, 파이팅! 네. 파이팅. 저, 저기, 저기 워싱턴으로 저 타도 지피하러 갈게. 저기가 몇 세잖아요, 저기 가서. 건너가서 꽃 좀 사가지고 가보자. 아. 새로 조성한다. 유가족분들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이라기보다는 각종 처리랑 아까 그 뒤에 바로 가 있어요. 어디로? 예, 그래서 거기 대고 가면 여기 들어 있는 사람들 명단 쫙 있고. 이거 두 개 하나 더 백인을 총으로 이거 주로 주황한 거 참배할 때 하고 조준사도 그죠. 아이고 선생님. 예예. 예. 예. 아유. 예. 이거 어느 거 넣는 거야? 한 놈? 또 동력.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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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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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저쪽. 한번. 여기 있었어. 뭐냐? 여기 있었어. 여기가 백남기로 이끌어. 열사님은 다들 물대포로. 네, 돌아가신 분 이쪽에 이남용 열차가 있는데 네, 서울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이분은 무슨 운동하던 분도 아닌데 마켓 저기 호평몰에서 그 관리하던 분인데 박근혜 탄핵 외치려고 서울역 와서 이분이 돌아가신 분 이남용 나이도 그때 30대인가 됐어요. 자. 일도 능력
23년 12월 31일 날 분신하셔서 2014년 1월 1일 날 네.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탄핵을 유치면서 이 안티명박 활동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신생단체고 그래가지고 그 이분이 택시 운전할 때 민노 좀 가입은 공공노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같이 했어요. 장례 현장도 같이 하고 2008년 5월 서울광장에서 연결식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발인하고 그랬어요. 지금 양해동 열사만장 그렇게 자, 2008년 네. 67년생이고 공력 바로 그래가지고 노동열사로 했는데 사실은 노동운동하다 돌아가시고 안티인물로 여기 써있잖아요. 이명박 탄핵투쟁연대 본부 전북지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자 여러분들 전두환 비석에 신배틀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모니터를 향해 네. 자 모니터를 향해서 헤이 이런 놈 빨보야 돼. 헤이 나쁜 놈 살인마 모욕죄 지옥으로 떨어져라 사자 모욕죄 전두환 나쁜 놈 자 발 여기다 하나씩 올려봐 네. 세 명이서 하나 하나씩 올려 지금 연기하고 지옥에 전화했어요 그 앞에 그 꼴 누구 있어 고생 많으시죠 내일 모레는 또 전국 집중집회 있죠 많이들 나오시고 23일은 또 봉하에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그렇게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김건희 관련 2탄 7시간에 이은 이명수 기자 취재 2탄이 방송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뭘지 이재명 당대표도 오고 윤석열도 왔는데 어쨌든 우리도 절대 5.18을 잊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윤석열 정부 한번 싸워봅시다. 같이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